이었지 천총 병력 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바로 그제 우리와 같이 웃고 함께했던 당신이 이었지 허나 아래 떠난단 말입니까? 김윤석 소방장, 당신의 서장이 명령하오. 즉각 일어나 업무를 수행하시오. 김윤석 대원, 당신의 최고 명령권자이신 남사고 소방청장님께서 여기 왔소. 그리고 당신께 명령합니다. 김윤석 소방장, 즉시 일어나시오. 그리고 현장으로 출동하시오. 김윤석 소방장, 여기에 참석하신 국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이 당신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어서 일어나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 그리고 동료들이 당신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당신은 아무 대답 없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가버리셨습니다. 고 김윤석 소방장님, 당신의 영진 앞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나이다. 당신이 사랑한 부인과 가족, 이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자신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면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언제나 헌신하는 당신, 당신은 진정 해같이 빛나는 소방인이었습니다. 고인이시여, 비통한 심정으로 당신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더욱 한스럽고 가슴만 메입니다. 재난 현장 그 어둠 속에서 고통으로 울부짖는 생명들을 구하려고 언제나 당신 그 어둠 속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동료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또한 아무 일 없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셨지요. 아, 고인이시여, 그리하셨기에 오늘 우리 소방가족은 더더욱 아픈 상처를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실천했던 숭고한 뜻을 거의 간직하고자 합니다. 오늘 당신이 떠나신 이 자리에는 당신과의 이별을 비통해하는 가족, 형제자매, 그리고 동료 소방가족과 수많은 조문객이 와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놓고 편히 잠드소서.